우리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는 다양한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표 보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기억나세요? 예, 뭐말 타고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무슨 얘기를 나눌 것 같으세요? 그럴 줄 알았죠? 정결함을 입은 대제사장님. 당연히 세 번째 환상을 볼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뒤주 속의 여인. 여덟 번째, 병건에 대해 환상의 이야기들을 쭉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목만 보면 도저히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 앞에서는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낯선 말씀들을 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여러분 안에 발동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가슴에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았던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었는데, 우리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거움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금방 변하거든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와, 내가 성전을 짓는다, 이곳에 흥분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느 순간 그 힘이 빠지고 육체 피곤함이 가중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진도가 더디지?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 건축의 큰 의미를 그에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화석류 나무에선 한 사람, 천사죠.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에요. 결국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주신 아주 큰 기회라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어느새 그곳에서 보낸 기간이 70년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아니요, 영적으로는 천사가 어느 때까지이니까라고 탄식할 만큼의 참 암울한 시간. 하나님의 전은 부서졌는데 타국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굉장히 불쌍한 시간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사 아수르, 바벨론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 무엇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거죠.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에 내 집이 건축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다시 성읍들이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성전 건축의 의미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봤자 그랬죠. 겉으로 보여질 때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아무리 온 땅이 조용해 보여도 신앙 무너지면 그게 뭐다? 그게 위기다. 내 인생의 신앙 무너지는 게 위기예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내 무너진 성읍, 내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재건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허물어졌구나, 내가 말씀이 허물어졌구나, 내가 찬양하는 게 허물어졌구나, 예배드리는 내 삶이 허물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큰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앙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회복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나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재건되고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세워지듯 그 성전에 어울리는 여러분의 삶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세워진 그 신앙의 성전이 무엇을 이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살아나면요,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요, 결국 뭐가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걸 반박하려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눈 터지게 읽고 다시 한번 반박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무 자명하게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신앙이 살아나면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신앙 무너져도 인생이 괜찮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럴 것 같죠? 길게 가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요. 내 신앙 무너지면 결국은 인생의 도미노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인생을 마르지 않는 인생이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회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한 명도 실패자의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자의 삶으로 끝나야 됩니다. 세상의 번영을 넘어서는 그냥 잘 산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끝이 진짜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건 신앙밖에 없어요. 돈이 그 끝을 보장을 못해줘요. 명예가 그 끝을 보장 못해준다고요. 아름다운 삶의 다양한 달란트가 그 끝을 보장을 못해줘요.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이 세상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거 가지고 끝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하고 가치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장해주는 건 뭐다? 신앙이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 좌시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재건해내는 귀한 인생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손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크게 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환상을 볼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은 1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눈을 들어 봤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네 개의 뿔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개의 뿔. 그랬더니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뿔이 뭔지 궁금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 스가랴가 다 물어봐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대답을 보통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한테 물어보든 누구에게 물어보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뿔이 나와요. 아, 이 뿔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대답을 줘요. 대답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너무 당연하게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성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흩뜨린, 표현을 바꾸면 파괴한 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누구에게 무너졌죠? 아수르에게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를 지금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뿔로 묘사하고 있구나. 남유다가 무너졌어요. 누구로 무너졌죠?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뿔로써 묘사하고 있구나. 그때 예루살렘이 깡그리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런 무너뜨리는 걸 지금 뭘로 묘사하고 있구나? 뿔로 묘사하고 있구나. 실제로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로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싸고 결국 호세아 9년에 무엇했다?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점령하고 다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스가랴가 보았던 그 뿔의 실제적인 사건은 호세아 9년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 무너뜨리는데 열왕기 하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유다 왕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집어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그 땅에 값진 것들을 다 약탈해가며 실제로 그 땅에 비천한 자 외에 쓸만한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게 바벨론 포로의 모습입니다. 다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뿔이 있었고 유다를 무너뜨리는 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유다의 무너지 말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뿔이 스가랴의 역사에 뒤에만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죠. 선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렸던 건 이후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보자고요. 로마를 통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수르바벨 성전을 지금 개축했다 그랬죠. 헤롯 성전이 큰 유용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겐 엄청난 볼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막 흥분해서 그걸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요,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했던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방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잘 버티긴 버텼었는데요. 최선을 다해 버텼지만 70년 8월에 결국은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뭐 약탈과 방화와 뭐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스가랴의 예언에 나오는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허무는 뿔에 관한 환상이 실제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내 뿔이니까 내 나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왠지 페르시아는 돌려보내줬으니까 페르시아 빼고 헬라, 로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냥 메대 바사도 다 집어넣자 이러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네 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방에서 뿔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신앙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남유다도 신앙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고 무너뜨릴 때도 신앙이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거쳤던 모습, 그러니까 거둬진 상태에서의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흔들고 파괴하고 찔러버리는 그런 뿔들은 역사상으로 무엇했다? 실제했다는 거죠. 실제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뿔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성읍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 19절 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유다를 무너뜨릴 세상의 뿔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며 그들을 무너뜨리듯,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뿔들을 무엇하신다? 세상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내 인생이 안전하지, 평안하지, 괜찮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뿔들이 자라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내 삶,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 어느 순간 뿔이 불쑥 올라와서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의 날이, 위험의 날이 내 인생엔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읽어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은 예, 그래서 피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아픔의 날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은 내 생각대로 경영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많은 다양함의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질병이라고 하는 뿔이 불쑥 올라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쑥 올라올 수 있고 어느 순간 우리를 머리 터지게 만드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불쑥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뿔들이 땅을 뚫고 갑자기 불쑥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니 난 괜찮을 거야, 내 삶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괜찮을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삶에선 얼마든지 뭐가 올라올 수 있다? 내 인생을 찌르고 내 인생을 흐트러뜨릴 뿔들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 뿔이 올라올 때가 어느 때일까 보았더니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때가 어떤 때냐. 뿔들이 올라와서 갑자기 멸망을 시키는 그런 때이지만 이 때의 모습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런 때일수록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집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정말 비밀에 붙였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롯의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바닥이에요. 그것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두 때에 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성경 말씀 보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주한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고 반대로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은 극도로 팽창해서 살 게 보이고 뭔가 세울 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분주하게 내 삶에 쫙 펼쳐진 때. 그래서 당장 저 남자를 잡아야 되고 저 여자를 잡아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어떤 건 팔아야 되고 온갖 일들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져 있는 그런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은 아주 커진 그런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리라. 저 집을 사면 안전하리라. 저 일을 하면 내 인생이 풍요해지리라 라고 하는 헛된 기대와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때, 그때가 뭐가 올라오는 때예요? 뿔이 올라오는 때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럴 때가 뿔이 올라오는 때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여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조심하세요. 장가갈 때 시집갈 때 조심하시고 집 짓고 막 이럴 때 사고팔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몰입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네. 오직 이것에 몰입하고 있을 그때 어이없게 한 곳에서 불쑥 올라오는 뿔이 무엇할 수 있다? 내 인생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 이게 누구의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인 거고 이 경고가 실제로 앗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로마에 의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성경 안에 즐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하기 싫어지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점점 더 몰입하기 시작할 때 아 그때가 뭐가 올라오기 딱 좋은 때요? 뿔이 올라오기 딱 좋은 때고 뿔이 올라와서 뿔이 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공들여 세운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관계는 절대 깨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단단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그 관계도 뿔에 찔리면 어이없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남유다는 자기들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가 참 지겹게 말하잖아요. 말하고 또 말해요.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자꾸 말하면 뭐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죽여버린다고 써 있더라고요.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아나돗 사람들이 죽여버린대요. 예레미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입을 꼬매리라. 뭐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자기들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는 계속 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 당신의 삶 무너진다.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가 산 이 집이, 우리가 투자한 이 사업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무너지긴 우리가 왜 무너지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지만 뭐가 진짜 활동하기 시작하면 뿔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믿었던 뒷배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달아 연쇄반으로 쭉 무너지는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야,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사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난 병에 걸리지 않아. 나는 이 정도 몸 관리하면 난 절대 약해지지 않아. 이게 다 교만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나를 매진하게 하는 것들에 푹 빠져서 이것만 사면 이것만 붙잡으면 이러면 난 절대 무너지지 않은 그때가 뿔들이 돋을 때고, 이미 뿔이 돋아 찌르기 시작하면 무너지지 않을 자, 회파되지 않을 성읍,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성경의 경고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에서 세상에 뿔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크기로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집니다. 스가랴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예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표현이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유다 땅을 흩뜨러뜨리기 위해 뿔을 들어 올렸던 여러 나라의 뿔들을 내 던지신다. 내 버리기 위하여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흔들기 위해서 올라온 그 뿔을 누구들은요?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감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뿔들 그냥 이미 올라오면 찔리는 거고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세운 삶들이 내가 세운 성읍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뿔들 그 뿔들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뿔들을 누구는 다스려요? 대장장이들은 다스리며 오히려 그 뿔들을 뽑아내 던져버리더라고요. 뿔들을 내 인생에서 뽑아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대장장이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뿔을 꺾는 자가 있구나. 우리는 뿔에 찔리는 자인데 뿔이 돋을 때 그 뿔을 꺾어버리는 자가 있다. 이게 뭐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뿔 앞에 아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요 뿔이 돋아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예, 뿔이 올라오면 그 뿔을 사람이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뿔 앞에 결국은 머리를 조아리며 땅에 엎드러지는 게 인간의 숙명적 모습인데 대장장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그 뿔을 뽑아서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존재. 뿔을 꺾어버리는 존재. 그게 대장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뿔이 돋으면 그 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한 번에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뿔이 등장했을 때마다 뭐였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뿔을 이겨보려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또 싸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뿔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통일된 이스라엘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결국은 뿔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북이스라엘도 뿔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통일된 이스라엘도 로마라고 하는 뿔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어요. 왜? 뿔은 누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미 도단하기 시작한 그 뿔은 내가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굴복하여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뿔이란 말이죠. 예, 그래요. 싸워보겠죠. 인간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치열하게 싸워요.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싸우면서 물질을 손해보고 싸우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지만 결국은 그 뿔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장장이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장장이는
뿔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그 뿔을 꺾어버려요. 꺾어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메시아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뿔을 꺾는 자가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그 대장장이가 뿔을 꺾어요. 그 뿔을 꺾는 자 대장장이를 기독론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그 뿔을 꺾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뿔을 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 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 뿔을 꺾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눌리고 싶어서 눌리는 것도 아니고요, 포로되고 싶어서 포로되는 것도 아니고, 눈멀고 싶어서 눈머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뿔이 일어나서 나를 사로잡으면 포로가 되는 거고, 나를 눌러놓으면 그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포로로 우리를 사로잡은 애가 눈을 뽑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은 인생에 도달한 뿔을 이길 수 없기에 싸워보지만 결국은 눌려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우리 인간인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메시아 대장장이는 어떤 존재냐? 눌려있는 그 인간을 풀어주기 위해서,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거룩한 망치를 들고 무엇을 꺾어버려요? 도단한 뿔들을 다 꺾어서 밖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거듭 얘기하지만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예요? 타력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대장장이, 하나님의 구원자 대장장이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앞에 경배를 올리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는 뭘까요? 자력구원입니다. 100% 자력구원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뿔이 도단하면 너는 결코 지지 않을 테니까 더 열심히 싸워라. 아, 열심히 싸웠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너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결국 너는 뿔을 뽑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뭐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 바울을 태운 배가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뭐하기 시작해요? 배에 있는 짐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나중엔 곡식도 던지고 다 던져요. 다 던지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심지어 돛도 잘라서 던지고 아무거나 다 뭐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면 결국 이 풍랑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또 싸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인본주의적, 그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이 교만을 누가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너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조금 더 해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걸 극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은근히 자력구원의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자력구원 인간들 돈 있으면 돈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고요. 똑똑하면 똑똑한 걸로 구원하려고 하고요. 얼굴 이쁘게 생겼으면 이쁜 거 가지고 인생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걸로, 망치질을 잘하면 망치질을 잘하는 걸로. 하여간 다양한 인간의 조금이라도 기댈 게 있으면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인본주의적 교훈을 가슴에 가득 채운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구원할 줄 알고 아둥바둥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고만할랍니다. 오늘 설교가 엄청 힘드네요.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건 설교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엄청 반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의 표정이 나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다 여러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자는 뭐하면 이렇게 반복하면 들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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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메시아가 강림하셔야 되는 거지.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함정에 빠지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면 자꾸 못한다고요? 내 노력으로 뿔을 뽑으려고 뿔과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을 이긴다 못 이긴다? 여러분 결국은 못 이기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머리를 조아려요. 아수르와 그렇게 싸우고 결국 머리를 조아려요. 바벨론과 미치도록 싸우고 결국은 머리를 조아리고 탈탈 털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방전에 하다못해 구글링이라도 해봐요. 거기 쫙 얘기가 나와요. 처절하게 싸웁니다. 처절하게. 예? 양식이 다 떨어진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사람 막 시체 잘라먹고 막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아이를 뭐 먹었다느니 어쨌다느니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처절하게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문은 열렸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약탈당하고 황폐케 되고 끝나요. 머리를 조아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뿔은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뿔을 꺾으려면 누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가 임해야 된다. 대장장이는 뭐 할 수 있어요? 인생에 도단한 내 삶을 황폐케 만드는 그 뿔을 꺾을 수 있는 존재고 나에게 다시 자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대장장이다. 그 대장장이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정말 보지 못하던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장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대장장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에 도단아 있는 그 뿔, 나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자리 잡은 그 뿔을 유일하게 꺾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대장장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마귀가 어느샌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요.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오늘도 느껴요. 아, 내 인생에 견고한 진이 있구나. 내 인생에 쓴뿌리가 있구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쓴뿌리가 내 인생에 이미 있구나. 이미 견고한 진이 있구나. 내 삶의 사방에서, 가정에서 불쑥 올라오고 삶의 자리에서 불쑥 올라오고 이미 내 삶에 뿌려진 인생의 가라지들이 내 인생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사방에서 뿔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어느 하나의 단 하나의 뿔이 아니라 이곳에선 이런 뿔, 저곳에선 저런 뿔, 막 사방에 뿔들이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뿔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뿔이 누구에게서 뽑힌다고요? 대장장이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역 안에서 이 모든 뿔들이 잘릴 수 있고 이 모든 뿔들이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희의 인생을 괴롭히고 너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질병의 뿔이요, 재물의 뿔이요, 관계의 뿔이요, 하간 온갖 인생에 돋아오는 수많은 뿔들을 너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대장장이는 무엇할 수 있다? 모든 뿔들을 꺾고 그 모든 뿔들을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그걸 누가 봐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진짜 쓴바귀같이 몸서리치게 쓰게 만드는 그 쓴뿌리들을 누구는 뽑아낼 수 있다고요? 예, 나는 뽑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내 인생의 모든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젠 그 대장장이를 초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내 인생의 뿔들을 때려 부시며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말 삶의 일이라는 거죠.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쓴뿌리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쓴뿌리가 도대체 뭐냐? 사단이 내 삶에 흩뿌려놓은 가라지가 도대체 뭔지? 내 인생의 견고한 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 중독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하여간 내 인생에 뿌려진 쓴뿌리, 견고한 진,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목 놓아 울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스뿌리가 도대체 뭐냐고. 아, 그게 뭘까? 근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파수꾼이 필요하다. 성벽이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소리를 높일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역사가 그 성을 보호하고 그 성을 책임지시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아, 그렇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느낍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쓴뿌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뽑혀요.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 회파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해서 됐으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거지. 안 돼요. 5년 더 해봐도 안 돼요. 벌써 10년도 더 해봤는데 안 된 거. 앞으로 5년 더 하면 될 거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 안 돼요. 그거 그 말로 해서 될 애들이 아니에요. 그게 때려도 받잖아요. 때린다고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욕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걔네들 안 돼요. 그럼 사업은 뭐 사업 열심히 안 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열심히 했다 그럴까 봐. 아이가 그죠. 우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되면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달 때에 따라 뭐 열매를 담는 그랬으면 뭐 좋지. 근데 내가 뭐 술 먹고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아이가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쉬지 않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분이 일하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단한 뿔들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견관진 쓴뿌리가 폐파되고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뿔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실 걸 기대하면 아멘. 거룩한 대장장이가 우리의 인생의 뿔을 꺾을 걸 믿으시면 아멘. 각색병이 치유될 걸 믿으시면 아멘. 삶의 중독이 떠나갈 것을